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JHS 특집 마지막 편. 네. 마지막 편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다룰 JHS 페달들이 많겠죠. 많죠. 엠퍼러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촬영을 할 때 거의 초창기 때 초창기에 찍었었어요.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즈가 반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엠퍼러 V2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JHS는 2014년 탭템포를 가진 100% 아날로그 크로스 뷰라우트 페달을 출시를 합니다. 이후에 2018년 보다 컴팩트한 디자인의 버전 2가 이렇게 출시가 됐죠. 네. 엠퍼러 V2 페달은 유명한 아리온 SCH1 페달 사운드를 정확하게 재현을 했으며 모듈레이션 사운드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사운드, 로타리 시뮬레이션, 비브라트 사운드까지 이 작은 페달에 다 담았다고 하고요. 버킷 브리게이드 3207 칩셋의 사용으로 80년대 스타일의 따뜻한 아날로그 코러스 사운드를 출력을 해주고요. 페달에 장착된 4개의 노브는 연주자가 원하는 어떠한 코러스 사운드라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단 말이지. 따뜻한 아날로그 코러스 사운드나 스테레오 아웃을 위한 깨끗한 사운드, 익스프레스 페달을 연결해 실제 사운드와 근접한 로터리 스피커 사운드 등 엠퍼러는 연주자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V1에서 톤 컨트롤 노브는 V2에서 틸트 기능을 하는 액티브 EQ 컨트롤 노브로 변경이 됐고요. 변경이 있었네요. 뭔가 기능적인 부분도. 이로 인해 보다 넓은 레인지의 톤 쉐이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이어트를 했다기보다는 바꿨네. 근력 운동을 많이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슬림해지면서 몸을 조각했네요. 이러한 EQ 컨트롤의 성능 향상은 다른 코러스 페달에서 흔히 보이는 저음역대 손실을 보완했습니다. 모듈레이션 계열들이 저음 훅 날아가든지 많이 날아가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렇죠. 엠퍼러의 레이트 조절을 위해서 단순하게 스피드 노브를 돌리거나 탭템포를 밟는 것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로 보다 섬세하고 다양한 레이트 조절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모든 이펙트에서 리듬 일관성을 위해 페달의 다른 탭 조절이 가능한 페달에 종속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왜 위에 갔느냐? 옆에 한 개 익스프레션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하겠죠. 스피드, 코러스나 비브라토의 스피드를 조절을 합니다. 네. EQ,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하겠죠. 뎁스, 이펙트의 위상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코러스와 비브라토 토글이 있습니다. 예, 코러스나 비브라토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파형 토글이 있습니다. 사인, 스퀘어, 트라이앵글 세 가지 파형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죠. 괜찮은데요? 저희가 파형을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우리 V1 다룰 때도 이랬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 거죠? 일단은 저희가 트라이앵글까지 한번 해보면서 이 V2를 찍기 전에 은총 씨랑 저랑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 은총 씨가 아, V1 너무 컸지. 그리고 사운드도 그닥 이렇게 했었는데 표정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여기서 보이네요. 저희 탭 템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제가 비브라토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꿀렁꿀렁거립니다, 그죠? 진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그거 근데 딜레이 밟은 거 아니죠? 네. 아니, 애가 막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 왜 사람이 말하다가 그 소리. 기타가 그러고 있어.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 뭐 때문에 그런지 알겠지? 이게 그냥 이렇게 칠 때는 이게 되는데 이게 아르페지오로 풀어 치니까 어떤 타이밍에서 이렇게 되네요. 다음 파형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멜로하다 되게. EQ를 만지면은 어? 잠깐만요. 네. 저희가 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는 코러스를 해서 네. 이렇게 EQ 한번 들어볼게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네요. 사운드네요. 이 아날로그 코러스 특유의 그런 질감들을 잘 살린 잘 만드네. 확실히 잘 네.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좀 약올리려고 할 정도로 잘 만드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의축 씨께서 앰퍼러 V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엠퍼러 황제 펭귄이 디자인이 똑같아요. 네. V1이랑 똑같은데 근데 이제 줄였죠. 이렇게 해놨죠. 색깔도 똑같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V2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은척 씨는 표정을 못 속였고 이 뭐냐면 JHS가 후속작이 나오면 보통들은 전편만한 속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JHS의 그 특징인 것 같은데 JHS 페달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거는 네. 이 회사 그러니까 원플러 같은 경우는 되게 스탠다드하고 그냥 모던함을 쫓아가는 페달이라면 JHS 페달은 따뜻함을 추구하는 소리가 다 따뜻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뭐 드라이브 페달도 마찬가지고 그 특유의 따뜻함이 있어서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펭귄이 다시 태어났다. 아. 다시 태어났다. 왜냐하면 후속작이라고 하지만 사실 등치도 너무 큰데 네. 이거를 이 소리 들으려고 이걸 한다고? 근데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 근데 이거는 다르네요. 뭐 제가 지금 아니면 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아니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은총 씨께서 기억하는 V1은 은총 씨 취향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아까 연주하면서 은총 씨 표정이 확 바뀌는 걸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V2가 훨씬 더 은총 씨 취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릴게요. 이 정도면 V3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괄목 상대할 정도로 큰 성장을 네. 이뤄낸 사이즈도 줄어들고 사운드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넓은 레인지와 톤 쉐이핑을 보여주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후속작이 또 기대되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점수 한번 저희 네.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또 받아갑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JHS 이펙터들을 다루다 보면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점수를 더 많이 주겠습니까? 만든 만큼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초반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네. 요즘은 브랜드 회사 그 브랜드마다 그 회사들이 다 그냥 각성을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돼 있지 않던 시절처럼 지들 멋대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뭘 내놔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연주자들도 그렇고 유저들이 귀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좋은 페달이 좋다고 소문이 빨리 나는 것처럼 그지같이 만들면 그지같다고 소문도 빨리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번에 3회에 걸쳐서 JHS의 페달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브랜드를 갖고 네. 한번 특집을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